TV 속 호기심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핫 TV 포착. 오늘의 핫 TV 포착 주제는 이병훈 감독이 직접 퀴즈로 소개합니다. 82년도에 이미숙 씨가 여인천하 할 때 MBC에서 나왔고, 82년도에 이미숙이 땡땡으로 나왔다. 88년도에는 제가 들어간 이연왕후에서 전인아 씨가 왔고, 88년도에 전인아가, 91년도에 SBS 개국하면서 정선경 씨가 나왔고, 이쯤에서 눈치채셨나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소연 씨가 하게 됐는데, 아하,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의 핫TV 포착 주제는 나서지 말게. 규율대로 조사를 받을 것이다. 자유빈. 대한민국 사극의 단골인물이자 꽃을 알 수 있는 TV 속 장희빈에 대한 모든 것을 포착합니다. 1대 장희빈 김지민, 2대 장희빈 남정임, 3대 장희빈 윤여정, 4대 장희빈 이미숙, 5대 장희빈 전인화, 6대 장희빈 정선경, 7대 장희빈 김혜수, 그리고 8대 장희빈 이소영까지. 우리는 무려 총 8번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장희빈을 만나왔는데, 그럼 대체 왜 끊임없이 장희빈이라는 인물을 다루는 걸까? 바로 숙종이라는 인물을 놓고 벌이는 러브스토리와 무명의 여인이 왕비 자리까지 오르는 과정에서의 야망과 좌절, 실패 등 드라마틱한 극적인 요소가 인생에 녹아있기 때문. 그런데 장희빈이 시대별로 조금씩 변화했다는 사실, 과연 어떻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장희빈 시대별 변천사. 첫 번째 단계는 1960년대 영화에 나왔던 장희빈인데, 장희빈이 아주 유부이면서 악녀다라는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0년대 작품 속 장희빈은 악독하고 표독스러운 이미지로 어진 인현왕후를 모질게 핍박해 몰아내는 그야말로 요부 이미지. 두 번째 단계의 장희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80년대 정도에 오게 되면 악녀이긴 한데 남인이라는 정치 세력과 손잡고 남인의 미인으로서 서인을 대표하는 인현왕후와 대립하고 있는 그런 인물로 해석되는. 나를 곁에 두자. 80년대 장희빈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 정치적인 인물로 해석됐다는 사실. 당장 가서 세자를 데리고 오던지. 끝으로 2000년대 장희빈은 지금의 현대적인 여성과 같은 당당하고 적극적인 이미지로 그려졌다고 잘 아셨죠? 그럼 이번 드라마 동인 속의 장희빈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시청률 고공행진으로 취재진들과 구경꾼들이 끊이질 않는다는 동의 촬영 현장. 그때 내가 이거 앞으로 딱 쓴게. 아이고, 다들 드라마 촬영은 뒷전이고 싱글벙글하면서 기념 촬영 삼매경이다. 어째 촬영장이 평소와 다르게 더 들떠 보이는데, 거참 아니 무슨 일이에요? 제가 드디어 후궁 첩지가 내려져서 그 장면 찍으려고요. 후궁 책봉대는. 아, 드디어 후궁으로 책봉됐군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기분이요? 좋아요. 전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보였던 장희빈과는 또 다른 변화가 있어요. 또 엄청나게 또 변화를 해요. 네, 드라마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 장옥정이, 그러니까 훗날 장희빈이 확 변한다고요? 자, 그래서 연출을 맡은 이병훈 감독에게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이병훈 감독은 1971년 장희빈의 조연출을, 88년 직접 연출을, 한마디로 동의까지 총 3번이나 장희빈을 다뤘다는 것. 그럼 과연 이번에 그가 그려낼 장희빈은 어떤 모습일지? 이번에 장희빈이라는 그 인물을 좀 더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보자.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고 굉장히 대범하고, 그리고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또는 어떤 사회적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 통찰력을 갖고 그런 인물로 드라마에서 좀 그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애한테 밟히고 즉 드라마 동일 속 장희빈은 단순한 요부가 아닌 정치적이면서도 인간관계 역시 뛰어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입체적 인물로 그려질 예정. 그래서일까요? 장희빈이 변한 만큼 동희와의 관계도 이전 작품 속 모습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냐? 네 거처에 드나든 산의 놈이 누군지 당장 이실직고 하랬다. 입에 담을 수 없음이옵니다. 차라리 셋날 죽여주시옵소서. 아니 이런 요망한 계집이 있나. 여봐라, 전현이 입을 열 때까지 몹시 치렸다. 예. 이전 장희빈이 동희를 대한 태도는 극전개 내내 그야말로 시샘과 질투의 대상. 소인은 큰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아무것도 아닌 천한 소인을 위해 그렇게 나서주신 마마님의 은혜를 소인이 어찌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천한 아이라니 그렇지 않다. 너는 내가 본 가장 귀한 아이야. 마마님. 반면 동일 속 두 사람의 관계는 극 초반 시샘과 투기보다는 정치적이지만 좋은 인간관계로 묘사됐다는 말씀. 자, 끝으로 장희빈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 장면. 물러가라, 세자를 죽고 나지 않았느냐. 세전하, 전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세자가 보고 싶사. 바로 사약을 들이키는 장희빈의 최후 모습. 그런데 뭘 꿈을 대하는가? 어서 막대로 입을 벌리고 약을 부어라. 선이 싸웁니다. 기어이 저를 죽이시려던 동공을 한 번만 만나게 하여 주소서. 눈치채셨습니까? 어떤 작품 속 장희빈을 봐도 마지막 사형 먹는 장면에서의 발악하는 모습과 대사가 비슷하다는 사실. 그렇다면 실제 역사 속 장희빈의 최후 모습이 정말 이와 같았을까요? 숙종실록의 기록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모습은 이렇습니다. 희빈 장씨가 죽는 게 좋겠다, 즉 자결을 명하는 것으로 끝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약을 받고 정말 왕명을 받들지 않고 거부를 하고 발악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역사 속에 남아있는 기록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제 상상을 많이 더해서 악독한 장희빈이라는 고정관념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아마 실제로 순수하게 사약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투영해서 사극에서 만들어낸 장희빈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처럼 역사와 허구를 알아가는 재미도 쏠쏠하겠습니다. 어쨌든 동일 속 장희빈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이소연 씨 기대 잔뜩 할게요. 제가 드디어 후궁 첩지가 내려졌는데요. 앞으로 보여질 장희빈의 모습 또 기대해 주시고요. 끝까지 동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작품 속 장희빈의 시대별 변천사에 대해 알아본 핫 TV 보척이었습니다.